안녕하세요. 자동철 교수입니다. 4주차 다섯 번째 강의 컨디션과 룹에 대한 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랩 시간은 크게 세 가지 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가 아니라 세 가지 모두 다 가변적인 중첩 반복문. 좀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룹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변하면서 두 개 이상이 룹이 겹쳐 있는 겁니다. 뭐 포 룹과 while 룹이 있다든가, 반대로 while 룹 안에 포 룹이 있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룹이 두 개 이상으로 있는 거고,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이렇게 가변적인 중첩 반복문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됐든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실제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하는 거는 guess number, 그러니까 숫자 찾기 게임을 얘기를 하고요. 간단하게 1부터 10까지 임의 숫자를 입력을 하면 그것을 맞추는 그런 게임을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코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숫자 찾기 게임을 하기 위해서 먼저 저희 워킹 디렉토리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복잡하죠? 자, 워킹 디렉토리에서 뭐 아톰에서 뭐 guess number라고 하는 파일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실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는 좀 비교적 간단합니다. 여기 보시면 먼저 랜덤이라는 게 있는데, 이 첫 번째 두 줄은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이건 뭐냐면 랜덤이라고 하는 모듈이라고 합니다. 모듈을 불러와 가지고 이 모듈에서 1부터 100까지 임의의 숫자를 발생시키는, 난수를 발생시킨다고 하죠. 정수인 난수를 발생시키는 randint라고 하는 함수를 불러서 1부터 100 사이 어떤 숫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 숫자를 어디에 저장한다? guess number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화면에 숫자를 맞춰보세요라고 입력을 나온 다음에 사용자가 숫자를 입력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파이썬 guess number 이렇게 시작을 했죠. 그래서 숫자를 맞춰보세요라고 먼저 화면에 입력을 했고, 사용자가 인풋을 할 수 있도록 네 번째 줄까지 온 거죠. 대기를 하고 있고, 사용자가 이제 입력을 하면 이 숫자를 이 유저 인풋에 넣게 될 것입니다. 한번 입력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50부터 입력을 해볼게요. 다시 프로그램을 다시 짜기 위해서 guess number를 36 정도로 해서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약간 꼼수가 필요합니다. 자, 사용자가 50을 입력을 했습니다. 여기 50을 입력을 하면 일단은 50을 입력했으니까 이게 인테저로 바뀌어서 50이라는 인테저 타입의 값이 여기 들어가게 되죠. 자, 여기서 먼저 얘기합니다. 유저의 인풋 한 값과 guess number가 is not, 사실 is not이랑 여러분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is not이랑 같다 요 표시랑은 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쓰고 있죠. 사실은 우리가 값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요걸 쓰고요. 메모리의 위치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is not을 쓰는 게 맞습니다. 근데 파이썬은 좀 특이하게도 1부터 256까지는 어떠한 변수가 이 값을 할당하듯이 동일한 메모리 주소에 넣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파이썬이 딱 시작하는 순간에 1, 2, 3, 4를 어디 메모리에 저장해 놓는 거예요. 인터프리터가. 그리고 A라는 변수는 1, A라는 변수를 1, 그 다음에 B도 1. 이렇게 둘 다 입력해도 모두 A도 같은 메모리, B도 같은 메모리 주소의 어떤 값을 참조를 합니다. 이게 256까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is not으로 여기에 비교해도 되는데, 사실은 is not이 아니라 요 같거나 같지 않다 요 표시로 사실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유저 인풋이 50이 들어갔죠. guess number가 우리는 뭔지 몰라요. 뭔지 모르지만 같지 않다면 여기로 들어가는 거죠. 같지 않다면, 같지 않나 봅니다. 같지 않아서 여기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유저가 인풋한 거랑 guess number보다 크다면 if 문이 이쪽으로 들어가서 숫자가 너무 큽니다 라고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true가 된 거죠. 우리가 유저 인풋은 50을 넣었는데 이게 얼만지 모르겠지만 이거보다 크다는 게 true다. true이기 때문에 여기 프린트 너무 큽니다 라고 나온 다음에 뭐가 나왔죠? 유저 인풋 int 다시 사용자의 입력을 받는 여기로 넘어오게 됐죠. 50이 너무 크다니까 한 30 정도로 넣어보겠습니다. 자, 30을 넣었더니 숫자가 너무 작습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다시 올라갈게요. 30을 여기서 넣어서 유저 인풋이 이제 30이 된 거죠.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가 30입니다. 이게 얼마인지 모르지만 역시 이게 같지 않다가 true. 같지 않다가 true. 30이랑 어떤 수가 있는데 이게 같지 않다가 이게 true인 거죠. 같지 않다가 true.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같지 않다가 true인 겁니다. 그래서 이 while 문으로 들어왔고요. 역시 30이 입력한 숫자랑 어떤 수를 비교를 했는데 이게 true냐 false냐 이걸 본 거죠. 여기서. 근데 이게 30이고 이게 true가 됐으면 너무 큽니다가 나왔을 건데 그게 아니죠. 이게 false가 나왔죠. false가 됐으니까 여기로 가서
숫자가 너무 작습니다. 로 다시 온 다음에 여기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숫자가 너무 작다니까 한 40 정도를 넣어보겠습니다. 자, 40을 넣었더니 숫자가 너무 큽니다가 또 나왔죠. 역시 돌아갑니다. 여기 유저가 이제 여기서 40을 넣은 거죠. 40을 넣어서 여기 또 40이랑 미지의 수가 같지 않냐를 본 거고 이게 false였죠. 아, 이게 true였죠. 죄송합니다. true니까 다시 들어갔고요. 40이랑 미지의 수가 같다 같지 않다. 이게 true니까 역시 숫자가 너무 큽니다. 보고 나와서 다시 대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저희가 이때까지 봤을 때 30보다는 크고 그죠? 30보다는 너무 작다니까 큰 거죠. 미지의 숫자는 40보다는 작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보다 조금 큰 숫자인 한 36 정도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36을 입력을 했더니 정답입니다. 입력한 숫자는 36입니다가 나왔죠. 자, 여기도 올라가겠습니다. 36을 입력해서 여기서 36을 해서 인테저 값으로 바뀌고요. 이 값이 다시 올라가서 36이랑 게스트 넘버를 비교를 한 거죠. 그랬더니 is not 요게 같지 않다가 false가 나면서 이 while 문이 끝내게 됩니다. while 문을 끝내게 되면서 이쪽 밑으로 바로 내려와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guess 넘버는 36이었던 거예요. 전혀 몰랐습니다. 36이었어서 같지 않다. 이게 false가 되면서 여기서 빠져나와서 print 정답입니다. 입력한 숫자는 user's input. 예, 이게 얼마죠? 36입니다. 하고 이렇게 화면에 나오게 되죠.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식의 어떤 그 input하고 뭐 숫자를 비교하는 굉장히 평범하게 많이 쓰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반드시 한번 다시 보면서 이해를 하셨으면 합니다.